네, 오늘은 볼티모어 시티 거주자들이 직장상의 전문 변호사들을 선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근무 중 부상을 입은 직장상의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직장상의 보상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저희가 권고해드린 상황입니다. 지금부터 직장상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직장상의 보상 청구의 경우가 처리가 지연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또 무시가 되는 경향이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청구 소송의 심리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심리에서 피해자는 피해 상황과 관련된 증언도 그리고 의사로부터의 의사 소견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부상이 근무와 관련된 것임을 또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보험회사의 피해 선정인들은 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의 최근 사건 판례와 또 관련 지식을 통한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여러분의 고용주 또한 이런 보험회사의 변호인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피해자분들에게도 이런 서비스가 지급이 되는 것을 저희가 권고하는 상황입니다. 또 세 번째는 직장상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비가 보상비가 지급되기 전에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인데요. 메릴랜드 직장상의 보상위원회를 통해 승인이 되어야만 그 변호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면 변호비 또한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변호비에 대한 걱정을 하시지 않고 직장상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. 또 네 번째는 변호사가 피해자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예를 들어 전신장애, 영구정신장애, 뭐 직업병, 주행거리에 대한 변제금, 의과 치료 등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. 저희 포트너의 쇼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